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경진 대회. 과연 누가 왕중왕전의 주인공이 될지 그 생생한 대회 현장을 황금 나침반에서 찾아가 봅니다. 이곳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경진 대회가 열린다는 곳. 아이디어 부문, 제품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총 10팀이 선정됐다는데. 보건복지부 심평원의 의약품 정보 데이터와 질환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치매 환자 보호자분들이 이제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잘 알려드리는 돌봄 가이드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단가, 선호도, 레시피 데이터 세 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가 데이터를 통해서 영양사들이 단가에 맞는 식단 작성이 가능하게 해주고 또 선호도별로 식단 추천을 해주며. 공공 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만들어낸 다양한 형태인 텍스트, 동영상, 오디오 등의 정보를 말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참가한 팀들이 오늘 경진대회 주인공. 네, 그럼 먼저 아이디어 기획 부문 발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발표,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 땀 흘리며 노력해온 결과물을 펼쳐야 한다. 열띤 발표로 대회장이 후끈후끈. 화면에서 보이는 데이터 시각화 시장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데이터 분석에 대한 영역은 전문가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결국 국가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발표를 듣고 5명의 현장 심사위원과 100명의 국민평가단이 온라인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데 전체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그 찾아내가지고 그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까요? 네, 저희가 실제로 그 버스 공공 데이터를 보면 버스 도착 시간이나 버스 정류장 정보나 이런 데이터들이 다 API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9회째 열리는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에 참가한 팀들은 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게 될 경우 창업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된다. 대한민국 공공 데이터의 개방 속도와 양과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공공데이터 개방이 다양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데 현재까지 경진대회에 참가한 97개의 역대 수상팀 중 무려 63개 팀이 창업 및 사업화에 성공했다고 한다. 국민평가단의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각 팀의 점수가 공개되고 이 점수를 얻기까지 숱한 노력을 해왔을 참가자들. 이제 밤새 이제 피칭 준비하고 이제 밤새 자동차 팀 모듈 개발하시는 이제 팀원들과 함께할 때 되게 이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되게 전념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팀의 발표와 점수 합산이 완료되고 시상식을 기다리는 참가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 그럼 이제 대망의 결과 발표와 시상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수상을 한 팀들은 창업 공간 지원과 컨설팅 및 홍보 등 사업화 진행을 위한 민관기관의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영예 대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아이디어 기획 부문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 대망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지지 않는 것보다 지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희 모토처럼 지지 않고 계속 지치지 않는 것처럼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드 투자를 바로 받아서 유치한 만큼 내년에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해서 더 많은 국민분들께서 정책을 좀 더 손쉽게 받아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2021년 공공데이터 활용 선두주자들이 한데 모인 영광스러운 순간. 공공데이터 개방이 많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의 기여가 되고 또 청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힘들어진 자영업자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개업한 지 2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은 약 84%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폐업을 최대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낸 곳을 찾아가 봤다. 저희는 국내 7,000개의 모든 감염본부에 대한 과거 10년치 실적 데이터, 그리고 저희의 기본 알고리즘인 매출 추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상권에 어느 업종이 적합하고 어느 프랜차이즈가 적합한지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조금 더 양질의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 부동산과 가상 창업 플랫폼을 통해 주변 환경에 따른 매출 변화 및 분석으로 일 매출을 예측하는 서비스. 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우선 공공 데이터의 장점은 민간이 이걸 수집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죠. 특히나 뭐 소득 정보라든지 국민건강보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이 수집할 수 없는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공공이 잘 쌓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잘 민간 데이터랑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 데이터 이외에도 소비학 데이터, 인간 행동학 데이터, 카드사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가상 창업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소비를 분석하고 매출을 예측하여 창업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데이터를 총망라하여 창업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현재 벌써 4천여 분이나 되시는 분이 서울시 지역에 이렇게 창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저희가 원하는 그 입지에 클릭을 하고 건물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 하단에 정보 확인이라고 저희가 뜨게 되는데요.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던 상가에 대한 정보, 건물에 대한 정보하고 유동인구, 그리고 배우수요로 해서 거주인구들을 간단하게 우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날씨, 코로나19 확진자 수, 시간대별 유동인구 등의 요인도 일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자신이 원하는 그 지역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 동일 업종을 하고 계시는 매장 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매장 수 변화에 대한 것들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저희가 넣는 이유는 그 지점에 들어가셨다가 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이유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보시기를 이제 권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건물의 부동산 가치 예측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지금까지는 주거 부분에 대한 스타트업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상업용 부동산을 거론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지식산업센터, 생활의 숙박시설, 섹션 오피스, 물류센터 등 인간 행동하고 관련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희 데이터로 한번 담아보는 것들을 비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는 곳을 찾아왔는데, 근데 한창 스마트폰 삼매경? 제가 취업준비생인데 저한테 딱 맞는 정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요. 바로 이겁니다. 개인의 정보를 하나하나 상세히 기입하여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천받는 앱. 저는 취준생이다 보니까 여기 취업 및 교육 부분에 들어가서 정책을 볼 수가 있어요. 정책이 진짜 많은데 저한테 딱 맞는 정책만 간단하게 나오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정책을 추천받을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단다. 뭘 하나 배우려면 부담이 있어서 배움카드 훈련 과정이 있어서 보고 있어요. 저는 신청할 때 되게 어려워하는 편인데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춤형 정책을 추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인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대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신청 방법까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단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SNS 알림으로 알려주는 편리함까지. 제가 놓쳤던 정책들도 메시지 알림으로 알려주니까 참 편리한 것 같아요. 모든 정책들을 빨리 신청해서 빨리 취업을 하고 싶어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단다. 개인화 정책 추천 신청 플랫폼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나에게 맞는 정보만 찾아서 서비스를 알림을 드리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추천받을 수 있게 앱을 개발했다는데,
정책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만 찾아보기 위해서 개인별 프로필을 간단하게 받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소나 내가 지금 직장, 구직자인지 근로자인지 혹은 자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정보를 토대로 정책 데이터랑 매칭을 해서 추천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자녀가 몇 명이 있는지, 창업 준비 중인 청년인지,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등 개인 상황에 맞춰 정책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면 고용노동부의 정책 혹은 아이를 키우면 이제 여성가족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정책, 다양한 중앙정부에서 상황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구직 창업 청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고용노동부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의 서울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 그리고 민간기관에서의 정보를 한 번에 수집을 해서 알려드리고 바로 클릭을 누르면 신청하는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앱 제작자 본인 역시 해당 앱을 항상 애용하고 있다고. 지금 여성 대표를 위한 역량 강화 세미나 관련 정책이 와서 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딱 제 대상이 되고 선착순 100명만 받고 있어서 바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직접 사용해보면서 사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빠진 정책들은 없는지 꼼꼼히 테스트하고 있다고. 저희는 중앙정부 46부처와 지방자치단체 593개에서 약 10만 건 정도의 정책을 매일 수집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민간기관들의 정보들, CSR 프로그램들까지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약 8만 개의 정책 데이터를 하나의 서비스로 구축하는 기술로 특허를 출원했단다. 국민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고 바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목표이고요. 정책을 몰라서 소외되거나 손해보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게 저희 기업의 미션입니다. 공공데이터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 도전으로 탄생할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대해봅니다.